026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카나리아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테마는 ASF, 돼지열병, 대북사료 진드기 항암제이, 가, 있습니다. 카나리아바이오, 은, 는 동사는 198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양질의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사료 전문회사로 2018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동사는 농가 맞춤형 사료 공급 시스템, 산란계 사료 특화, 외부업체와 제품 품질 기술 용역 계약 및 자체 연구를 통한 품질 개선, 특수 가공 기술 확보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배합사료 시장은 축산업, 육가공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축산물의 물량 추이에 매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배합사료의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1983년 3월 설립, 2018년 6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천안의 본사 및 공장, 용인의 분당 수지사무소를 두고 있음. 대시 1994년 국내 최초로 최첨단 공유 가공법인 익스펜딩 공법을 도입해 가공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며, 익스펜더를 활용한 양계 사료 생산과 원료 가공 운영. 대시 주요 제품은 양계 사료 및 양돈 사료이며, 천연 규산염제를 이용한 파리 억제 방법 적용 및 가금 디프스의 원인균 억제를 위해 사모넬라 파지를 이용한 사료 개발 중. 제모 대시 산란, 종계 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양계 사료 판매 증가와 양돈 사료 판매 증가, 제품 판가 인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 대손상각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영업수지 개선으로 외화환산 손실 증가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도축 마리수 증가에 따른 돼지 사육 두수 감소로 양돈 사료 판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란, 육계 사육 두수 증가로 양계 사료 판매가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카나리아바이오의 시가총액은 9,97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0위입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상장 주식수는 4,443만 6,018주입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6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36.6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N/A1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38배, 181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0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1번지억 원, 마이너스 5억 원, 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2번지억 원, 1억 원, 마이너스 7억 원입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2번지 72%이고 유보율은 1773.9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55.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44-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2.65이며 전일 대비해서 2.42-0.3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2022년 9월 3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2,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150원보다 3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8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종가는 22,450원이며 주가가 카나리아바이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종가는 22,450원이며 주가가 카나리아바이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5%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카나리아바이오는 거래량 841만 5,7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만 5,15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69만 7,62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5만 4,249주, NH투자증권에서 46만 439주,
한국증권에서 44만 818주, 삼성에서 38만 2,90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66만 4,90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7만 2,508주, 한국증권에서 43만 8,849주, NH투자증권에서 42만 5,19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2만 37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6만 2,15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만